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. 자, 시청자와 함께하는 분양 올림픽 10회입니다. 이제 두 자리 수가 됐는데요. 아, 10회 출전하는 선수가 오랜만인가요? 처음인가요? 그 용인으로 가볼 텐데요.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혁. 아, 먼저 10회가 들어섰으니까 큰 기여를 하고 계신 주영남 소장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회가 굉장히 이제 뜻깊은 네. 숫자죠. 두 자릿수. 네. 거의 석 달째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오늘 촬영에 임했는데 네. 오늘 저희 분양올림픽 댓글 보고 제가 좀 네. 충격을 네. 받았습니다. 네. 제가 그분을 닮았다라는 댓글이 있어요. 아, 모 대통령 계시더라고요.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? 하지만 뭐 네. 우리 그 도시아경제 분양올림픽을 사랑하시는 네. 그 어떤 분들의 그 멘트도 하나하나 다 소중하니까요.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뭐 1번은 유희열, 그죠? 2번은 그 주진영, 옛날 대표자가 그렇죠. 예, 그분 또 한 분은 정광용 씨인가요? 그 CBS. 주로 이게 세 명 비슷하죠. 흰머리 있으신 분들 비유가 많이 됐어요. 약간 길고 그렇죠, 네, 그렇죠. 좀 마르시고 그런데 그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관상이 제가 네. 그 관상인 것 같습니다. 슈트핏은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오늘 양복이 유난히 그래 댓글 때문에 그런지 네. 잘 어울리시네요. 시계도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. 네. 뭐 그래서 뭐 다른 소감들은 네. 없을까요? 그래서 우리 처음을 기억을 해보면은 네. 정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것인가 네.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. 분양올림픽 1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벌써 이제 10회를 맞이하면서 네. 사실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공히 이 분양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미디어 업계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. 제가 또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제작 지원도 없이 네. 저희 독립적으로 네.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오직 이 아파트의 분양 청약을 이 고대하시는 시청자 네.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만 힘입어서 네.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. 네. 그렇다고 뭐 제작 지원을 마다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네. 없더라고요. 전혀 없죠.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네. 솔직히 제가 뭐 꼭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. 먹는 거. 우리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에서 뭐가 좀 부족해 보이시지 않나요? 넥타이도 없으신 거. 넥타이도 없고. 네. 제가 이 옷을 돈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자주 입고 있어요.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송 대표님 옷을 빌려 입고 찍지 않았어요. 의상도 괜찮습니다. 네. 안경 좋다, 안경. 안경. 안경 바꿀 때도 한번 됐고. 네. 펜도 좋고. 아, 네. 지금 계속 입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이 생활 밀착형 네.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 늘 좀 네.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피곤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때. 비타올 볼. 그러니까. 네. 한번 그 올만도 한데. 그러니까. 그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. 배고픕니다. 네. 뭐 그래도 제작 지원 없어도 또 뭐 나름 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해외에서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오시다 그게 보니까 힘이 가장 컸죠. 네. 국내외 유명 인사분들과 늘 함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지금 뭐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때 못 오는데 잘 나오시더라고요. 출연 많이 하시더라고요. 생각보다 네. 국적을 거의 가리지 않고 네. 뭐 서구권 그다음에 그렇죠. 뭐 동유럽 쪽에서도 오시는 네. 것 같고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그렇죠.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네. 진짜 감사할. 뿐입니다.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. 영상 편지 한번. 그렇죠. 네, 영상 편지 한번. 우리 분양 올림픽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네. 국내 각계각층의 인사들. 제가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분들만 이제 호명을 해 드리더라도 네. 네. 황비용. 네, 네. 중국에서 황비용 네, 넘어왔죠. 네. 오셨고 자세히 딱 나오시던데. 네. 또 브록레스너께서도 상당히 자주 출연하신 걸로 헤비급 나올 때마다 대단지 나오면 대단지 아파트 항상 나왔죠. 브록레스너 네. 그리고 조금 규모는 작지만 또 이 내실 있는 네. 그런 단지를 소개할 때는 이 효도르 선수도 출연을 자주 해주셨고요. 꿀도 항상 같이 꿀과 함께 네. 그리고 또
우리가 이 집실랭이라는 채널을 네. 또 함께 시작하는 그 점에서는 또 그 시의적절하게 솔트배 선생님께서도 네. 한번 자세 한번 해주시죠. 솔트배 선생님께서도 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치면서 네. 출연을 해주셨고요. 네. 국내에서 또 그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1호선을 주름잡고 다니시는 네. 단소살인만 네. 출연을 해주셨고 단 출연하시죠. 기타 제가 다 언급해드리지 못한 국내 모든 그 유명 인사분들을 네. 저희 도시아 경제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네. 말씀드리겠고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캐릭터 어떤 네. 분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네.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그 다음 회차 분양올림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네. 해보겠습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10회 선수 용인에서 출전을 했는데요. 그렇죠. 제가 알기로는 용인 시도 지금 상승세가 그 꽤 지속되고 있는 예. 지역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? 예. 이 서울 수도권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에서 용인도 예외는 아닙니다. 네.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말 대비 13.2% 그러니까 KB의 제곱미터당 평균 그 네. 아파트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.2% 상승한 수준입니다. 여전히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보다는 한 단계 위에 그 상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성남시의 평균적인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 55% 수준의 가격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. 물론 그 지리적인 위치의 특성상 그 가격의 서열이 매겨지는 건 어쩔 수 그렇잖아요. 없습니다만 네. 아직까지의 그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상당히 낮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네. 서울과 수도권의 그 높은 매매 가격 상승 또 전세 가격 상승까지 네. 계속되는 이 와중에 주택난의 하나의 좋은 해결책으로서 용인을 많은 분들이 실거주 그 수요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네. 그것이 또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뭐 좋은 평가일 수 있고 또 해결이라는 게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. 무겁네.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예. 그럼 뭐 10회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그렇죠. 예, 체급이나 예. 소속팀 한번 살펴볼 텐데 용인의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좀 예.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최근 들어서 용인에서 힐스테이트 네. 굉장히 여러 단지에 힐스테이트 마크가 찍혀 있는 모습을 앞으로 이제 더 네.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. 이 건설사 중에서도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우리가 또 이해하시기 쉽게 올림픽이니만큼 격투기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이해하기 쉬워요 그게? 쉬우실 것 같습니다. 네. 격투기계 브라질리언 탑팀이라든지 그 누가 알아요 그거? 우리 그 실바 선수가 있었던 슈폭스 아카데미. 네. 거의 그런 네. 명문팀. 이거. 네, 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한 번 해야지, 한 번. 네. 슈폭스 아카데미 그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는 명문팀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.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될 텐데, 네. 시공 능력 평가 무려 7위. 그리고 7위? 그 안에서 또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부동산 114가 평가한 아파트, 그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2020년도 1위를 달성을 했었고요. 네. 또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늘 그 월간 단위로 집계하고 있는 브랜드 평가에 있어서도 23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지수 1위를 기록한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. 그 유명 브랜드가 네. 용인에 하나둘씩 이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. 굉장히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지역을 선택을 할 때 네. 어떤 수요 공급의 그 필요에 의해서 사업 목적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. 그 지역에 본인들의 브랜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역으로 마케팅의 효과를 바라는 부분도 네, 그렇죠.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근데 용인이라는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는 그 배경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기흥 구갈동의 힐스테이트 기흥이 네. 2018년도 입주를 한 상태고요. 네. 또 2월에 분양을 한 청인구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있겠고 또 이번에 새롭게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도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용남이라 그러는데 용이 뭔가 딱딱 붙는 느낌, 라임이 그냥 동일한 용용자입니다. 아 그래요? 그렇습니다. 네. 예. 근데 여기 부동산 114에서 1위 줬다고 하는데 뭐 같은 라인 아니에요 여기 둘은? 도시아경제 라인은 아니죠? 여기. 뭐 근데 도시아경제 평가에서는 네. 몇 위 정도 하면 될까요? 한 280위?
사실 뭐 어차피 제작 지원도 없는데 네.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네. 뭐 300위 안에는 뭐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300대 건설사 정도 되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뭐 명문 소속팀인 거는 우리 빼고는 다 아는 것 같고 우리만 제약은 다 삐져가지고 네. 어차피 안 했을 텐데 뭐. 네. 뭐 안 봐도 돼요. 솔직히 네.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거지 네. 뭐. 근데 음료나 건강, 옷이나 그거는 좋죠. 그러니까 뭐 아파트 줄 것도 아니고 그죠? 펜. 아, 펜. 네. 펜 좋습니다. 네. 펜으로 하면은 딱 이렇게 멋있게 필체로 해서 한 번씩 들어주고 그렇죠. 네, 하겠습니다. 뭐 규모 부분이 어떨까요? 체급이 좀 큰가요? 아, 체급이 네. 어마어마합니다. 왜요? 2703세대. 아, 많다. 지금까지 네. 용인의 단일 단지 중에서 이제 최대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. 그 전까지의 기록이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었습니다. 2356세대인데 네. 무려 이 롯데캐슬 골드타운보다도 350여 세대가 더 많은 2703세대 새로운 기원을 규모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규모 부분, 브랜드 부분 종합해서 금메달 9점을 화끈하게 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메달 나왔어요. 금메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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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메달. 용인, 용남 좀 뭐 연결되어 있는 거 없죠? 전혀 없습니다. 처음부터 막 9점 주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. 사실 있으면 좋겠는데 있어야 네. 재밌거든요. 네. 편파 판정을 하는 묘미가 있는데 네. 용인은 뭐 별 게 없네요. 네. 뭐 그렇죠 뭐. 그렇죠? 네. 네. 알찬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. 부동산 이슈의 브리핑.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.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,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.